네, 저는 지금 라바팀의 선수 잭슨왕 황영진 씨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영진 씨. 네, 팬아시아. 네. 너무 예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네. 어떻게 되세요? 아, 이제 마무리 투수로 일단 되어 있는데요. 네, 마무리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점수처럼 맨날 지기 때문에 네. 나올 일이 없습니다. 예, 마무리 투수는 투수인데 투수한 지 꽤 됐어요. 이긴 적이 없어서. 그럼 오늘은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두 팀이 개그팀 아닙니까? 네. 일단 좀 웃긴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일단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수비들 네. 약간 일부러 좀 오버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콘에게 조금 강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근데 여러분 관심도 없어요. 누가 이기든. 관심 아니죠. 누가 오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본인 실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세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야구하면서 참 많은 걸 얻었습니다. 요거 때문에 저기 스포츠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 MC로 들어가게 됐고 최일랑 같이 한 2년 정도 진행하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야구 프로도 오래 진행했는데 요새는 안 들어오네요. 이게 네, 좀 아쉽습니다. 그것도 좀 팬아시아 우리 그래서 재밌게 생각해 주셔서 네. 주셨는데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의미로 간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원래 금액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팬아시아를 위해서 정말 팬처럼 봤습니다. 10% 더 했을걸요? 더 양보하면서 갔습니다. 왜냐? 팬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원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팬아시아의 미래를 보고 영상 편지 한번 갈까요? 네, 저기 돈을 떠나서 인간이 우선입니다. 예. 회사가 우선이고 팬아시아가 살아야지 제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팬아시아의 무궁한 발전 전 세계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월드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번 리그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아, 이번 리그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네. 우승을 향해서 달려가겠고요. 네. 이번 대회만큼은 정말 그 웃기지 않은 모습으로 좀 승부를 해볼까 합니다. 예. 좀 강한 우승을 해서 저희 라바를 좀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바! 라바 라바 히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개그 콘서트 팀의 박성광 선수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광입니다. 네, 팀에서 어떤 포지션 맡고 계세요 오늘? 투수를 맡고 있습니다. 어, 네, 선발 투수. 네, 선발 투수세요. 네. 오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오늘 결과요? 네. 아, 타격만 좀 받쳐주면은 네.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네. 타격이 지금 보니까 형편이 없네요, 친구들. 아, 형편이. 제가 5점으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네. 응원 오신 분 없나요? 없습니다. 문자도 없었나요? 지선이는 네, 뭐 어디 가냐고 야구하러 갔더니만 아 정말요? 지긋지긋하다고 아. 야구 네. 그리고 끊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지선 씨랑 통화를 그러면 오기 전에 가끔 통화해요. 네. 개그 콘서트 팀 화이팅! 개콘이 아니라 개그 콘서트입니다. 개콘 콘서트가 아니라 개그 콘서트 팀 화이팅! 화이팅!